잘하고 있었어요. 한 위너에서 5승하고 빅터를 만나가지고 그 비쿤 빅터한테 졌더니 이제 에디 일본 장인이 나왔는데 저분 이제 미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MINE로 적혀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네가 맞아요. 가위바위보를 제가 졌는데 저분이 2피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분이랑 이제 항상 랭미하면은 그쵸 그런 느낌이죠. 저분이랑 항상 랭미하면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에디 랭미에서 세븐 때부터 와 10회 엄청 저 당했었었거든요. 뭐 되게 에디 잘하는 사람이에요. 펭 양발이 저거를 뭐 자주 쓰는 에디 유저가 잘 없었거든요. 그걸 되게 예리하게 잘 쓰더라고 저분이.そうですね。もうやはりこのデビルフィストの攻撃判定が下に厚くなった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て、きっとしやすくなりましたよね。 그때 제가 든 생각은 그라에를 맞추고 나서 한 번 더 내가 16월로 갔는데 되게 잘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때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때. 그쵸 에디랑 최근에 좀 많이 했었으니까 또 10선도 하고. 근데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이. 저번에 10선 저기 해주셨던 에시트님 에디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하시는 거 분들인데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처음에 너무 말려고 저 이러고 있잖아요. 머리 잡고 있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때부터 오만 생각이 닿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돌아가면 면목이 없는데 진짜 할 말도 없고 너무 이 뭐랄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때 레버 한번 저기 맵 셀렉트 할 때 레버 한번 돌렸어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나 싶어서 돌리고 랜덤 다시 클릭하고. 이카리와 덱켄 7의 플레이 스타일도 そんなに 방향성이 変わ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미네와 뭐 가라리도 変わりましたね. 덱켄 8 になってから もうこの対応というか、まあオフェンシブなゲーム性になってますから、まあここのあたりをアジャストできていますね、ミネの方が。 헬리콥터가 세븐때는 카자야가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발이 생겨가지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방금 저 기술 마이너스 13이에요. 근데 떠퍼가 안 닿아요. 저걸 저렇게 끝거리였으면은. 저는 떠퍼를 놓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허치는 순간 내가 뜨니까. 잘 먹었다. 이때 어떻게든 벽에 가야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히트 터트려버리고 다 때렸는데 남더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종 쳤는데 저분이 양발 누르면은 그게 더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거 맞고 당황했는데 겨우 라운드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아니요 스타일이 근데 그 누가 봐도 뭐 철권팔 조상님이 봐도 가자는 세븐이랑 좀 다른 게 없어요. 콤보 루트도 비슷하고 뭐 좀 화려해지긴 했지만 뭐 이펙트가 좀 화려해진 정도? 아 헬리콥터 이거 들어가다가 제가 심리 걸려다가 맞았어. 이때 좀 아차 싶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저것도 쓰면 안 되는 기술이었는데 다행히 상대가 딜캐를 못 얻었어. 평소엔 저런 거 다 딜캐한 사람이거든요. 상대도 좀 긴장했나 싶었어요. 저도 しかしながら 방금 위험했죠. 제가 거쳐져가지고 ダブル アッパー 確定しちゃう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距離を問わなければダブルアッパーで浮かされちゃうので少し下は打ちづらいところに。そうですね。少し確定。ジラトリアの。ここは。ああ、これ完全暗い意地取らそう。もうこの展開壁際の攻めで。ピー최대한 없애고 뭐 이지로 마무리하는 거죠 저거.
저분이 그 저는 그 파괴왕이랑 할 줄 알고 킹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분이 파괴왕 그분 이기고 올라왔어요. 떨린다. 정도면 한번 앉을만한 데 그죠? 저분이 세븐에서 진짜 안전병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걸 다 막더라고. 앉지도 않고 아마 통발을 의식해서 안 앉은 것 같기도 하고. 대회 맞아 그때 PC였는데 방송석에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있었어요. 저 대회가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맵 나오고 되게 조금 아쉬웠어요. 상대 웃고 있는 거예요. 무한맵이라서. 나는 무한맵이라 싫었거든요. 아 상대가 카운트 잘 노린다 진짜. 저런 걸 예전부터 랭매트 잘 노리더라고 저분이. 들어갈 때 딱 치는 거. ような気がしますね。無限、まあ、この広いステージになってますので。 와. 저기서 슬램덩크 쓸 생각은 나락을 의식하고 한 거겠죠, 아마. 잡から ヒートバースト投げてヒートダッシュまで絡めていく. 여기서 하나 있을 거예요. 뿅. 오소라이. ここでやってくる. 向かい打ち. 저기서 생각 잘한 거 같아요. 점프 스테이터스의 효율っていうところで言えば, このディレイライジングトーキック、カズヤ持っていますから. 確かに. 피를 더 채우고 싶어서 히트 쓰고 레아 쓴 거랑 그리고 바로 뛰어가서 심리 걸려고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고맙게도 상대가 레아를 써주더라고요. 와 진짜 오예 싶었죠. 오예. 마침 히트도 켜져 있으니까 카즈야 히트 안 켜져 있으면 저런 거 들키하기 좀 빡세거든요. 히트 상태여가지고 今のはさすがにダブルアッパーが。そうですね。よく確認しています、怒り。ね、 제가 한 걸. なかなか打ちづらいですけど。まあ、そういったところを調節してミネの方が打っていますよね、うまく。そうですね。打ち方がうまい。さ、5つ行け、ヒート。ちょっと 앉아 놓으라고 쓰려고 했는데 짬발 나갔어요. 下 行って? 中段. 下 行って? 中段. ヒート出しがあります。それでも攻めず。 この辺りがミネのあのうまいところですよね。わあ。左かけと。とって 진짜 때릴 게 없는 거예요. 저기서 만약에 내가 신산단을 했잖아. 근데 신산단하고 더블 어퍼가 안 맞을 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진짜 안전하게 친 거거든요. 아나타리가 左かけ 도시から かなり ミス가 起こりやすいので. 아 해설분이 되게 설명 잘 해주시네. 미스 생기기 쉬워서 그냥 안정적으로 최대한 때린 것 같다. 자 이카리가 찬스. 마이타 토코로가 ミス する. 첫 판은 제가 에디한테 너무 바보같이 말려가지고 순간 상대방 파악하는데 최대한 집중했던 것 같아요. 원래 대회 때 한 점수 뺏기고 시작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이카리와 칸다리 하군 쓰카우 타입의 카즈였어요. 소에센 요코 육세모 가라미마스노데 아이타 토코노 악센. 아이고 카운트 났다. 오코와 모 에디 오토쿠이노 텐카이데 토테이쿠나 미네. 하이. 그거 보여줬어요. 저 뭐 맞을 때마다 오악 이러고 막 혼자 리액션 있었는데 그걸 또 캐치를 하신다. 한분 이상 먼저 뽑히는 이카리인데 이카리의 찬스. 자, 이 시간 대신 개발 때였던 ところなんですけど, 어떻게 되죠? 이곳에 계단 1개가 파악 されてたら, 민네가 負けていますからね. 여기서 나 오지 말라고 쓴 건데 아니 저거 히트 쓰고 쓰는 기술인데 저렇게 한 번에 잡히면 그냥 강제로 들어가는 게 와 좀 아쉽더라고. 히트 다 날아가는 건데 이거.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대회 카즈야 참가자 한 명 저 98명 중에 데빌진 참가자 X. 아 데빌진 참가자 한 명 있었고 카즈야 한 명.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저는 레이나는 미시마로 생각 안 하거든요. 미시마 참가자 극소수. 여기서. 우마이 데빌 트위스터. 요코스카카르노 데빌 트위스터. 저 연습할 때 맨날 하던 콤보였잖아요, 여러분들. 저게 딱 각이 보이는 거야. 우와 하고 마찬데 하늘로 올라간 순간 아니. 데빌 트위스터ですか. 사스가. 카즈야 스카이 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か.
終わんねよ、技が多いですね、怒りの風は。はい、まあ、先ほど反応も見せましたし、カズヤの技術もあんねよ。ヒート状態であれば、パゴンド나오고しっかり見ていますね。デビル상태에서デビルトゥイスト각을잘보고있네요。まあ、あるん、あるんだんねよ、もう이렇게얘기해주네요。